처음 널 봤을 때 너는 멈춰섰지. 마치 천사처럼 나를 보며 서 있던 너, 뭔가 나를 이끌 건가. 그 알 수 없는 순간 어느새 너의 앞에 운명이 내 맘을 간절히 이끌어 영원히 네 옆에.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. 자주까지 아껴두자. 그 전에 와인부터 시작하자고. 제발 여보, 나한테 술 한잔 하자고 얘기 좀 해줘. 당신이 나 안심시킬 거 있으면 뭐 알아. 근데 나 너무 걱정돼. 나 말고 누가 뭐 나한테 관심사 있어? 당신 말하는 거야. 몇 번을 말해. 그러지 말라니까. 당신은 걱정도 안 돼? 나도 걱정돼. 그래서 내가 조치를 취했지. 무슨 조치? 그게 어쨌든 당신은 괜찮아. 그것만 알아. 변호사는 자기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 안 했을까? 백치호는, 불쌍한 옆집 남자는, 다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몰라. 요즘 같은 세상엔 내일이 오는 게 더 무섭단 말이야. 누가 어두운 데서 칼 들고 숨어 있다가 튀어나올 것 같다고. 살게 하는